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일을 하셨지만 그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? 나사로가 우리 옆에 있습니까? 주님 품에 갔잖아요.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병 고침의 목적이 아니라 이 병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몸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. 우리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이 도대체 믿지를 않아요. 나 이 병 고치는 은사 받아서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저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. 저들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세요. 그러려면 병 고치는 은사 나 받아야 되겠어요. 하나님 필요하면 다 주신다니까요.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손을 얹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병이 나음을 받잖아요.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미 우리 사역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. 목사님이 몽골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던 사람이 목사님이 가서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준 적도 없는데 손가락이 펴지고 다리가 펴지고 이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. 저도 직장에서 일할 때 그 직원이 출근을 못해서 찾아가서 그냥 신방을 했어요. 신방을 했는데 제가 막 뭐 땀을 흘리면서 막 주여 주시옵소서, 살리시옵소서, 치료하시옵소서 하지도 않았어요. 말씀 선포해주고 기도해주고. 그때만 해도 제가 초신자기 때문에 뭐 감히 누구한테 손 얹고 기도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막 이런 말 할 줄도 모르는 그런 때였어요. 가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때 그 간날 막 열이 펄펄 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있던 사람이 다음날 멀쩡해져 가지고 출근을 했어. 무슨 일이, 어떻게 약 먹었냐, 병원 갔다 왔냐. 나 약도 안 먹었고 병원도 안 갔다 왔는데 의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고 그 환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 은사 주세요 구하라는 것입니다. 또한 다섯째는 능력 행함. 영으로 육체를 이기는 것.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. 그래서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능력입니다.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면 가장 큰 대적은 우리 육체잖아요. 우리 육체가 가장 큰 대적이에요. 게으름, 나태, 원망, 불평, 시기,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? 나한테서 나오자.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해야 되고 셋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총을 받을 수 있으며 요한복음 9장 31절 죄인은 듣지 않으신다.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하셨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총을 받으려면 경건하라. 넷째는 환난 날에 보장받고 사명을 다하고 그날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히브리서 12장 14절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. 우리 자신이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행실이 없으면 주님 앞에 포장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6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.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. 아멘. 늘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.